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정리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팔레온 고민사 공유물 현금 배상과 기준 시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244805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공유물 분할 사건이고요. 원고는 지분을 매수한 신탁회사입니다. 상고인이고 피고는 지분 공유자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분을 뭐 매수한 신탁회사이고 뭐건 간에 어쨌든 지분권자죠. 지분권자가 둘이 있고 둘 간에 공유물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파기 환송돼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둘이.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하고 있었는데 A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합니다. 건물을 분할을 하면 자르는 거죠. 건물을 자를 수 있나? 실제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어쨌든 분할 청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법원 감정 결과 2020년 11월 24일 날 기준으로 해보니 예, 21억 원이다. 이 건물에 21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A의 그 지분의 가치가 21억 원이라는 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인 20년 7월 한 몇 달 전이죠. 그때 대구 동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때 A의 지분을 25억 9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뒤에 나온 법원 감정금은 25억 9천만 원보다 낮게 된 거죠. 건물이 떨어진다. 특이하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소유 지분을 21년 11월 30일, 1년 정도 뒤죠. 1년 정도 뒤에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면서 그때 42억 원을 받아가요.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지분을 신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소유권은 이제 신탁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원고가 이제 이 소송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 거예요. 지분의 소유자가 신탁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A에서 사업 시행자 신탁권자인 신탁업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 소송을 쭉 이어서 분할을 하게 청구한 거죠. 근데 원심은 감정 1심에서 21억이 나왔으니까 21억을 분할해라 라고 해서 이제 끝낸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공유물 분할 시에 금전 분할의 경우에 그 가액 산정 기준이 뭐가 되느냐,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뭐 그게 원칙인데 금전 분할도 허용이 된다. 그리고 그 금전 분할을 해서 하면 결국 경매를 통해서 처분한 다음에 그 경매 금액을 지분별로 쫙 나누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한 사람에게 취득을 시키고 그 가액을 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액 배산의 기준은 공유물 분할 시점에 객관적인 교환 가치여야 된다. 이게 이제 기준이 대법원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이죠. 가격 배상의 기준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 가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분할의 청구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 시점이 언제냐? 언제냐 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입니다. 그때 객관적 합리적 평가가 언제냐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1심 감정 가액은 불과 다섯 달 전에 재산세 기준 가격보다 낮은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 1년 뒤에 A라는 사람은 이 샵 시행자한테 42억으로 팔았어요. 42억으로 팔았으면 그게 그 당시 시가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샵 시행자가 42억을 샀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을 보기에는 적어도 2021년 11월 10일 날에 원고의 지분은 42억이 맞다라고 본다는 거죠. 42억으로 공유 분할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공유 분할 시 1인이 취득하고 나서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현금 배상하는 거 가능하다. 이때 분할 시점의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분할 시점은 소송의 가장 마지막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고 이 사건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A에서 신탁자에게, 그러니까 시행자, 신탁자에게도 그러죠. 그 금액을 객관적 가치로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심이 1년 4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고 몇 달 전에 재산세보다 낮고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낮겠다 이런 가정을 그
사정을 감안해서 이거는 21억은 너무나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다라고 봐서 이례적으로 파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공유물 분할 시점에서 가액배상의 기준이 공유물 분할의 시점, 소송을 할 경우는 사실시 변론 종결 당시의 가격, 고게 기준이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